제가 맨날 하는 소리가 있죠. 부자는 남의 시간을 돈을 주고 삽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기생충으로 알아보는 부자들의 삶. 뭐 이런 거창한 제목으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영화 기생충 대부분 보셨겠지만 이 영화에 대한 어떤 세부 내용을 다루는 건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뭐그뭐 숨은 의미 이런 거 찾는 거 전혀 아닙니다. 그냥 우리 방송은 이제 부동산 얘기, 뭐, 돈 버는 얘기 이런 걸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영화에 대한 어떤 분석보다는 그냥 이선균 네 가족이 어떻게 사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기생충 영화는 이제 감독이 봉준호 감독이죠. 저도 뭐참 좋아하는 감독님인데, 뭐 배우들도 다들 좋고, 연기도 잘하고, 그리고 이제 뭐 2시간이 넘는 영화인데 저도 극장에서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아주 잘 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1,000만 명도 넘어가지고 뭐볼 사람들은 다 봤기 때문에 저도 조금 어떤 스포일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한결 마음이 편한 상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 영화를 다루다 보면 저도 모르게 이제 스포일러성 멘트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좀 찜찜하신 분들은 영상을 보지 마시고 영화를 본 뒤에 시청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우선은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이 영화를 보고 어떤 점을 느끼셨어요? 뭐 많은 거를 느꼈겠지만 대부분 뭐이 영화는 본인의 소득에 따라서 느낀 점이 되게 다른 그런 약간 특이한 영화입니다. 저도 많은 사람들한테 이 기생충 영화에 대해서 어떤 걸 느꼈냐라고 이제 물어보면요. 소득이 높은 사람하고 소득이 낮은 사람하고 뭔가 이런 계층 간의 차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세상에는.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되게 막 기분 나빴다고 막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막 그럴 수도 있지 막 이런 사람들도 있고 뭐 어떤 각양각색의 어떤 느낌들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를 느꼈지만 계층의 어떤 뭐 단절이나 뭐 예를 들어 뭐 계단으로 표현한 뭐 어떤 그런 뭐 계급의 뭐 어떤 뭐 제한 같은 거 반지하와 뭐 땅속에 사는 사람과 뭐땅 위에 사는 사람 뭐 이런 것들을 느꼈지만 그런 얘기는 거의 안할 거고요. 이 영화를 보면서 어떤 질문이 하나 떠오른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가지고 이걸로 강의를 한번 해볼까? 이걸 가지고 한번 영상을 찍어볼까? 했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뭘것 같으세요? 혹시 맞출 수 있을까? 맞춰보세요. 제가 이 영화를 보는 2시간 내내, 아, 참 좋은 영화다. 이러이러한 의미가 숨겨져 있겠군. 그런데 이거는 어떨까? 하는 질문이 하나 있었거든요.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한 가지 떠올랐던 아주 그냥 간단한 질문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조여정은 한 달에 생활비를 얼마 쓸까? 이게 제 질문이었어요. 저런 집에 살면서 저런 생활을 유지하려면 한달 생활비가 얼마지? 라는 거에서 출발합니다. 이 영상은요. 그래서, 저 사람은 얼마나 부자고, 어떤 삶을 살아왔고, 한 달에 얼마 쓸까? 그래서, 진짜 부자들은 어떤 삶을 사는가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추측과 전혀 근거 없는 한번 계산들을 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상대적 박탈감 특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미로 보셔야 돼요. 왜 저런 쓸데없는 거를 계산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시면은 뭐본 영상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상대적 박탈감 특집이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면은 약간 박탈감이 느껴지실 거예요. 제가 과거에 이런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20억이 넘는 아파트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 이런 영상을 올렸는데 그때 사람들이 완전 막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져요. 이런 영상을 왜 찍죠? 라고 하셨던 분들이 많은데 이 영상도 한번 찾아서 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부자들은 뭐 넘사벽이니까 포기하고 사세요.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나도 저런 데 가서 살수 있다라는 약간 희망적인 얘기니까 오늘 영상도 뭐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조여정이 얼마나 돈을 쓰지? 뭐 이런 거를 보다 보면 계산하다 보면은 막 욕하고 싶어지실 텐데 그냥 남욕하고 있을 시간에 본인이 변화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더 좋겠죠. 괜히 뭐 남욕하고 있을 필요는 없죠. 남욕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바뀌는 건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보려고 하세요.
오늘 준비한 PPT에 이미지들이 들어가는데, 이 이미지는 이제 영화사에서 배포한 어떤 그런 스틸 컷들만 씁니다. 그러니까, 뭐, 저작권에 이게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이버에 다 공개되어 있는 그런 스틸 컷만 사용했다는 거를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우선 영화 줄거리를 아주 그냥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대략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이 배우 명으로 얘기를 할게요. 그 반지하에 송강호네 가족이 삽니다. 4인 가족이고요. 그다음에 이선균네 가족은 성공한 어떤 뭐 벤처 CEO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 대비되는 두 가족의 이야기고요. 반지하에 사는 송강호네는 이런 식으로 삽니다. 영화를 본지 오래된 분들은 다시 한번 기억이 나실 거예요. 되게 낡은 반지하에 살죠. 집도 뭔가 쾌쾌한 느낌 이런 데서 삽니다. 송강호는 백수. 이 4인 가족은 다 백수고, 피자, 포장 그 종이 박스를 접는 걸로 알바식으로 돈을 벌죠. 근데 그러다가, 이 아들이, 친구를 잘 둬가지고, 친구가 이제 뭐 유학 가는 바람에, 과외 자리가 하나가 비어서, 거기를 이제 학력 위조를 해가지고, 취업을 합니다. 친구죠. 박서준인가? 잠깐 나옵니다. 그뒤 이성균네 가족에게 채용된 그런 직원들을 다막 몰아냅니다. 그러면서 이네 명의 송강호네 가족이 모두 이성균네 가족의 취업을 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죠. 요것도 기억나시죠? 영화 보신 분들은 딸도 일리노이 주립대 뭐 미술 전공한 사람으로 해가지고 같이 이제 위장을 해서 취업을 합니다. 그뒤 이제 막 여러 가지 막 사건이 막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처음에 살던 삶보다는 훨씬 더 못한 삶을 살게 되면서 영화는 마무리가 되죠. 그래서 저는 이 영화의 주제의식이나 뭐 이런 숨겨진 의미를 다루는 건 전혀 아니고요. 남들이 말하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전적으로 저의 추측과 감으로 그냥 재미삼아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궁금한 거 있으셨을 거예요. 이 영화를 부자의 삶과 연관을 시켜보려면 이선균이 얼마나 부자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선균이 어느 정도 부자인지를 알고 그 부자의 삶에 내가 빙의를 한번 해보면 오늘 강의가 조금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선균이 얼마 부자지라는 걸 모르면 그냥 남의 나라 얘기 같죠. 자, 이 모든 건다 추측입니다. 다 추측이고 대충 평균으로 계산해서 역산한 거기 때문에 아니던데요? 라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우선 이 이선균의 회사가 잠깐 나옵니다. 잠깐 나오는데 한강을 건너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아마 강남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남으로 가서 왠지 강남구 테헤란로 인근에 대형 건물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추정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뭐 여의도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잠깐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 통유리로 사무실이 되게 통유리로 쫙돼 있고요. 고층이에요. 저층이 아니고 되게 고층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거의 한 층을 다 쓰는 거 정도로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대형 오피스 건물에 한 층을 쓴다라는 거는 직원이 많겠죠. 직원이 뭐 5명이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때 회의하는 그 잠깐의 간단한 회의를 할 때도 거의 10명 정도가 모여 있었거든요. 그리고 송강호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이는 직원들의 숫자가 적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대충, 그냥 계략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책상 수나 그다음에 그 회의실의 규모 같은 거를 봤을 때 직원은 그냥 대략 한 60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성균은 최소한 60명 정도 이상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회사의 대표로 나옵니다. 맞죠? 그러면 뭐 제조업 같기도 한데 대부 그 느낌은 거의 IT 계열사로 보입니다. 어떤 IT 업종의 어떤 벤처 사업가 정도로 나오죠. 느낌이. 그러니까 그냥 IT 업체의 연봉 평균 그냥 5천 정도로 그냥 계산할게요. 더 받는 사람도 있고 덜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면 60명이죠. 60명에 5천이면은
30억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만 연 30억 정도를 내는 회사의 CEO다. 대표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인터넷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런 IT, 어떤 벤처 기업들의 인건비가 매출액 대비 보통 한 10% 수준, 10에서 12% 수준이라고 하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IT 업체들은 인건비 비중이 그렇게 크지가 않죠. 대부분 다 컴퓨터, 어떤 서버로 운영되는 그런 매출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인건비 자체가 그렇게 부담되진 않습니다. 그 말은 뭐죠? 반대로 계산하면 연 30억의 인건비가 매출액의 10%, 12% 정도밖에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은 역산을 하면 이성균 내 회사는 약 연 250억 정도를 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추정. 이거 이상일 것 같아요. 연 250억 이상의 매출액을 올리는 회사의 주인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또 다른 기사를 보면 이런 IT 기업들의 순이익률을 보면 상위에서 이렇게 쭉 봤을 때 상위 한 50위 정도? 상위 50위 정도의 업체들이 이 순이익률이 약 20% 정도 나옵니다. 물론 더 나오는 회사들도 많아요. 순이익률이 막 40%인 회사들도 있는데 약 20% 정도가 적정하지 않을까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매출액이 250억인데 순이익률이 20%라면 1년에 50억 정도의 순이익이 나오는 회사의 대표가 이성균입니다. 그러면 순이익이라는 건 뭐냐면 세금 뛸 거 다 뛰고 인건비 줄 거 다 주고 내 연봉도 다 받고 내 생활비 쓸 거 다 쓰고 할 거 다 하고 남는 돈이 1년에 50억이라는 겁니다. 회사에 남는 돈이. 아시겠죠? 쓸 거 다 쓰고 남는 게 연 50억. 그러면 회사를 2년만 운영했어도 100억을 벌겠죠. 5년을 운영했으면 당연히 250억의 순이익이 있는 거고요. 남는 돈입니다. 매출이 아니에요. 이선규는 영화 내내 이런 표정을 짓습니다. 이런 표정이 거의 그냥 기본으로 깔려 있죠. 그리고 계속 얘기하는 게 있죠. 선을 넘지 않는 사람들을 자긴 좋아한다고. 나는 선을 넘지만 않으면 참 좋다. 근데 선을 넘는 걸 되게 싫어한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도 여기서 빙의가 돼야 돼요. 이성균한테. 이성균이 이런 표정을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연 50억씩 남겨먹기 때문에. 그리고 회사는 잘 나가고 강남 테헤란로나 여의도 한복판에 아주 큰 건물에 한 층을 다 쓰는 직원 60명 정도를 두고 있는 벤처 사업가입니다. 아시겠죠? 아주 잘 나가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나이가 많지 않아요. 40대 정도로 보이죠? 40대이기 때문에 회사를 창업한 지 몇 년 되지 않았을 거고 그러면 아마 자신감은 하늘을 찌르고 있겠죠. 잘 나가고 있으니까. 그런 집에 조여정과 딸 하나 아들 하나니까 4인 가족이죠. 이 집도 4명이서 살고 있습니다. 자, 영화를 보면서 아마 이런 생각들 하셨을 거예요. 야, 집 되게 좋다. 야, 이성균네 집 진짜 멋지다. 나도 저런 데서 한번 살고 싶다. 저런 거 한 얼마나 하나? 한 20억 하나? 한 30억 하나? 뭐 이런 생각들을 막 하셨을 거예요. 영화를 보시면 인테리어가 되게 멋지죠. 인테리어 되게 멋있고 집도 막 널찍하고 가구들도 다 막 고급져 보이고. 그런데 이 집은 실제 집이 아닙니다. 실제 집이 아니고 이 촬영지는 전주에다가 만든 세트장이에요. 세트장이고 상당 부분을 CG로 처리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찾아보면은 땅이 이 집의 대지가 600평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영화를 촬영한 촬영 감독님이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 실제 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대지를 약 600평 정도를 확보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정원도 만들고 담도 세우고 뭐 이렇게 한 거고 집의 1층만 200평입니다. 그래서 거실이 되게 넓었죠. 그 테이블만 놓고 거실에 TV가 없었어요. 스피커하고 쇼파하고 테이블만 두고 그 정원을 거의 통유리로 정원을 보고 있는 그런 인테리어였거든요. 그러니까 거실이 엄청나게 넓었다는 걸 생각하면
실제로 거실이 거의 한 60평 막 이렇게 됐을지도 몰라요. 엄청나게 큰 집이었습니다. 1층만 200평이다. 자, 그러면 서울이겠죠? 서울이고 뭔가 성북동 이런 데를 컨셉으로 잡았던 걸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 성북동이었겠죠? 전통적인 부자들이 사는 뭐 그런 데라고 추정을 하면 뭐 정확한 가격은 아닙니다만 서울의 땅값이 뭐 보통 아무리 싸도 뭐 돈 천만 원은 하니까 그러면 땅값을 평당 천만 원만 가정을 해도 그래서 토지 가격만 약 60억 원 토지 가격만 약 60억 원이고 1층만 한 200평인 집이기 때문에 지하도 있죠. 지하 창고도 있고 2층도 있어요. 그러면 연면적으로 치면 거의 뭐 한 500평 이상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건설비나 이런 거를 생각하면 최소 약 100억 원 정도 100억 원 정도의 집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더 비싼 동네에 집이 있다면 땅값이 비싸지니까 훨씬 더 건물 가격은 올라가겠죠. 자, 그런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집에 되게 집중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영화도 재밌었는데 그동안 잘 생각을 안 하다가 이 영화를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고 보니까 정말 돈 많이 번 부자들은 아파트에 안 살고 다 단독주택에 살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진짜 부자들은 이렇게 단독주택을 좋아할까? 단독주택이 불편한 것도 많을 텐데 라는 생각을 잠깐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질문을 이제 해결해 보려고 한 거죠. 그런데 이거는 사실입니다. 진짜 부자는 아파트에 살지 않아요. 저도 요즘에 조금 느낀 부분인데 적당한 부자들은 아파트에 살지만 진짜 부자들은 아파트에 살지 않고 진짜 부자들은 단독주택에 삽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하죠. 그렇다는 의미는 부자가 되면 단독주택에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겠죠. 아파트에 사는 게 부자들이 아파트에 사는 거는 뭔가 불편하고 나쁜 게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뭘까? 라는 거에 대한 추측을 좀 해보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거 같아요. 부자가 되면 될수록 남들과 분리되고 싶은 마음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과거보다 지금이 현재가 조금 더 잘 살게 됐는데 어떤 돈을 벌면 벌수록 뭔가 남들과 엮이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을 때는 뭐 사람들 많은데도 막 가서 그런데 뭐 싸고 잘하는 집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맛집인데 가성비 따지고 막 가서 막 기다려서 먹고 이런 거를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돈이 조금 더 생기면 아 좀 안 기다리고 먹고 뭔가 사람들하고 좀 이렇게 막 붐비지 않는 데 가고 싶고 뭔가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를 여러분들도 돈 벌면 아시게 될 거예요. 돈 벌어본 분들은 그런 걸 느끼셨을 거라고. 그런데 이 분리라는 거에 대한 거를 좀 구분을 해보면 저는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안전에 대한 것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뭐냐면 부자일수록 안전을 따지겠죠, 당연히. 왜냐면 본인의 몸값도 엄청나게 높지만 어찌 보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 가족의 몸값도 엄청나게 높아지는 겁니다. 자, 내가 한 연매출 250억 CEO예요. 그리고 연 50억씩 순이익을 남겨먹는 회사의 대표입니다. 그러면 내 몸값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싼 거죠. 거기다가 우리 가족들의 몸값도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단순히 이 안전이라는 거를 생각했을 때 우리 아이가 어떤 내가 모르는 불특정한 사람들을 많이 만난다는 거가 불안할 수 있어요. 맞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미지의 사람들을 만난다는 게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의 목적으로 그 단독주택으로 가게 되는 경향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겠죠. 예를 들어 내가 재벌 2세인데 뭐 예를 들어 재벌 회장님이요. 우리 딸이 뭐 이제 막 초등학교 막 들어가. 그러면 불안하지 않을까? 불안하죠.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딸 애한테 접근할 수 있다는 그런 그 불안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들과 분리해서 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개인 공간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게 정원이 참 좋다. 정원이라는 게 참 좋은 거구나 라는 걸 느꼈는데, 물론 영화에서 너무 좀 미화한 것도 있겠지만, 그런데 부자가 될수록 나만의 공간을 찾는 거죠. 우리 가족만의 공간. 자, 빙이 다 되셨죠? 이성균한테 빙이 되셨죠? 그러면 연 50억씩 순이익을 남기는 최소 그런 회사의 CEO입니다. 그리고 회사는 뭐 250억을 버는데 점점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은 한 45세? 40대 후반 정도에 잘 나가는 회사 대표죠. 아마 뭐 뉴스나 뭐 이런 신문에도 가끔씩 나올 만한 어떤 젊은 벤처 사업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집값이 오르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집값이 오르는 게 의미가 있어요? 자, 강남에 가서 35평 아파트가 뭐 30억이네 뭐네 하는데 그게 뭔 상관이야 나랑? 맞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든지 말든지 왜 거기에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뭐 층간소음이니 그러고 왜 살지? 왜 옆차가 옆에 남의 차가 주차돼 있어가지고 맨날 뭉콕하고 막 이러면은 막 그런 거 스트레스죠. 아, 왜 남하고 저렇게 부대끼면서 살지? 라는 게 더 크겠죠. 어차피 뭐 1년에 50억씩 버니까 뭐 2년 모으면 100억이니까 그러면 뭐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아파트가 오르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 회사가 잘 되면 되죠. 그리고 관리비는 정말 말 그대로 그딴 거죠. 관리비는 그딴 거죠. 관리비가 뭐 월 200 나오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직원이 60명인데 직원 월급만 1년에 뭐 몇십억을 내는데 관리비가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라고 하겠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 남과 부대끼면서 사는 게 싫어지겠죠. 그러니까 뭔가 그 안전의 목적도 있지만 그냥 개인 공간이라는 거를 점점 사람들은 좋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면 벌수록 뭔가 남과 접촉되지 않는 곳들을 찾아가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냐, 그냥 내가 누구를 만나고 싶을 때만 남을 만나는 거지 평상시에는 내가 남을 만나고 싶지 않을 때는 그냥 우리 가족끼리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부자들은. 그래서 부자가 되면 될수록 그냥 일상생활에서는 남과 어떤 그런 연관되는 그런 일들을 안 하고 살기를 바란다. 점점 부자가 되면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야?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지하철 타는 게 싫어가지고 차 산 분들 많죠? 똑같은 개념입니다. 서울은 되게 길도 많이 막히고 주차할 공간도 없는데 저는요 지하철 타는 게 너무 싫어요. 그리고 버스 타는 거 너무 싫어요. 아, 그거 타면요 막 옆에 막 아저씨 막 땀 냄새 나고 옆에 막 백팩 메고 있는 백팩충이라고 하죠? 막 이거 막 긁어대죠 나를 막. 거기다가 막 그 지옥철에 막 부딪히고 막 냄새 나고 뭐 알 수 없는 막 이상한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게 싫어서 차를 사죠. 그런데 내가 원래는 대중교통을 타고 다녔을 거예요. 근데 돈을 조금 버니까 차를 샀죠? 그러면 똑같은 거 아닐까요? 아파트 살기 싫어서 주택을 사는 사람들은 없을까요? 내가 아직 그 정도의 부자가 안 돼봐서 그런 거지. 아우, 어떻게 지하철을 타? 아우, 그렇게 부대끼고 어떻게 살아? 나는 그냥 모닝이라도 차를 사가지고 내가 기름값 내고 살래. 그냥 나는 그냥 길 막혀도 차 타고 다닐래 하는 사람의 마인드와 똑같죠. 어떻게 아파트를 사러, 아우 귀찮게 그 사람들하고 부대끼면서 살아, 그냥 단독주택에서 나 혼자 살래 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만의 공간을 찾는 거죠. 호텔에 가면 망고빙수가 45,000원 합니다. 호텔 망고빙수가 45,000원의 값어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털빙에 가면 망고빙수가 한 만원, 12,000원 뭐 이 정도 하죠? 13,000원 정도 하나? 설빙 가면은 맛있는 망고빙수가 만원대인데 신라호텔 가면 45,000원에 팝니다. 그런데 맛이 그럼 4배가 맛있냐? 아닙니다. 맛이 4배가 맛있는 건 아닌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공간 안에 사람이 몇 명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45,000원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설빙에 테이블 간의 간격을 생각해 보시고 신라호텔
더 라이브러리 거기에서 망고빙수 팔거든요. 거기에 이 테이블 간의 거리를 보세요. 그러면 아마 그 같은 면적당 인원수가 한 3분의 1밖에 안 될 겁니다. 테이블이 엄청 널찍하게 있고 소파도 되게 널찍널찍한 게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같은 면적 대비 공간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 커피숍에 가면은 떠들어도 잘 안 들립니다. 옆에 되게 멀리 멀리 있거든요. 그런데 스타벅스에 가면 따닥따닥 붙어 있죠. 근데 커피 값은 두 배가 넘어갑니다. 공간을 사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공간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개인 공간을 살려고 한다. 아시겠죠? 자, 이 나만의 공간이라는 개념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점점 더 경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나만의 공간을 찾는 그런 그 니즈가 커질 거예요. 나만의 공간.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강이 보이는 동하고 한강이 안 보이는 동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예를 들어 뭐 마포에 이제 뭐 그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한강이 안 보이는 동이 한 15억 정도 합니다. 15억. 그런데 한강이 보이는 동은 한 18억 정도예요. 그러니까 같은 단지고 한동 차인데 앞동은 18억, 뒷동은 15억이에요. 같은 층수가.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가끔 얘기했던 레미안 첼리투스가 한강이 보이지 않는 층은 25억, 한강이 보이면 30억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뷰라는 가격이 왜 그렇게 비싼 거지? 라고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미쳤다. 나 같으면 5억 싼 집에서 살지 뭐하러 저 한강 본다고 저 짓거리를 하고 있어. 왜 한강 본다고 저렇게 5억을 더 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돈이 많아지면은 그게 이해가 될 텐데 저는 그게 바로 이 나만의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아까도 말했죠. 사람은 돈을 벌면 개인 공간을 원한다고요. 그러면 이 조망권이라는 것도 결국에 개인 소유의 공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집에서는 한강이 안 보이는데 우리 집에서는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강이 내 거인 건 아니지만 한강을 볼 수 있는 뷰는 내 거죠. 그러니까 이 조망이라는 것, 이 뷰라는 것도 결국에 어찌 보면 그 아파트 소유자의 거예요. 그런데 이 뷰라는 게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 한강뷰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고층이 돼야 되죠. 뭐 5층에서 한강 본다고 해서 멋있습니까? 매연만 들어오죠. 자, 그런데 그 한강뷰라는 거는 저층에서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층으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 고층에서 보는 멋진 조망권을 얻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데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시그니엘 같은 게 롯데 시그니엘이 이제 뭔가 멋진 조망권을 원하는데 뭔가 돈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약간 뭐 그런 컨셉을 잡고 지은 거겠죠. 초고층에서 살고 싶은 부자들의 그런 니즈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런데 그런 거에서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는 부자들이 더 많을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부자라면 시그니엘 가서 살고 싶진 않을 것 같아요. 거기서 막 결국에는 또 막 부대 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넓은 대지를 사서 정원을 잘 꾸며가지고 우리 가족들만 볼 수 있는 내가 꾸민 정원 뷰 이거를 추구하는 부자들이 더 많지 않을까 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이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자들은 뭔가 사람들과 부대끼고 싶지 않고 개인 공간을 찾고 분리된 영역을 찾고 뭔가 안전을 추구하기 때문에 단독주택으로 가고 거기서 넓은 대지를 사서 거기에다가 나무도 심고 뭐 정원도 가꾸고 꽃도 심고 하면서 조경을 하는 거죠. 조경을 해서 우리 가족이 거기를 보면서 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만의 영역이라는 거는 사실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왜 저러고 살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담도 되게 높게 올리는 거죠. 쫙 높게 올려가지고 뭔가 이 단절된 공간을 추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담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모든 거는 다 저의 추측이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부자 동네에 담이 높은 이유. 영화에 보면 담이 엄청나게 높죠. 실제로 거의 뭐 2층, 3층 높이 정도의 담들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부자 동네 가면은 단독주택들이. 그래서 한쪽에는 차가 주차할 수 있는 이제 지하 주차장이 있고, 한쪽에 이제 입구가 있죠. 그리고 입구로 들어가면 막 계단을 타고 막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정원이 쫙 보이고, 거기에 1층이나 뭐 2층짜리 집들이 이제 위치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게 무조건 안전하고 싶어서일까? 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단순히 안전한 것만을 목표로 삼으면 담을 높이는 게 맞긴 맞지만, 이 높은 담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 같다. 저도 이제 건축 토목을 전공을 했으니까. 대부분의 고급 주택 단지들은 담을 높게 올리고 거기서 집을 더 높게 짓는 그런 추세를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담의 목적은 이거 같아요. 뭐냐? 정원을 높게 올리고 싶어서. 담을 높게 올리는 거는 안전의 목적도 있지만 정원 자체를 높게 올리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담이라는 거를 높게 지었는데, 어차피 주차도 해야 되죠. 주차도 하고, 뭐, 창고 같은 것도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면, 이 기존에 있는 땅을 더 파가지고 지하를 만드는 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왕 어차피 담을 높게 올려서 안전을 확보하는 마당에 사실상 1층이었던 데를 지하처럼 쓰는 거죠. 지하처럼. 그래서, 원래 1층인 높이인데, 거기를 그냥 땅 속이라고 생각하고 담을 높인 김에 흙을 덮어가지고 거기를 지하주차장처럼 쓰고 창고로 쓰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편하죠. 실제 1층이지만 지하로 쓰는 거죠. 지하로. 그러면 우리가 실제 거주하는 집은 옆에 지 표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상 2층 이상의 높이에서 거기가 1층으로 시작해서 더 높아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장점이 있는가? 건축적으로 어떤 장점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밖에서 봤을 때는 되게 높잖아요, 담이. 그래서 사람이 들어오기가 쉽지 않겠지만, 이 안에, 이 정원에서 서 있는 내 입장에서는 우리 집에서 보는 담은 되게 낮아요. 맞죠? 이게 담이 되게 높아서 한 2m짜리 담이 우리 집 바닥이 여기면 막 집에서 담밖에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집이 완전 무슨 감옥처럼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닥 높이, 정원 높이 자체를 올려버리니까 밖에서는 높은 담이지만 우리 집 안에서는 담이 되게 낮겠죠. 담이 얼마 안 높겠죠. 한 무릎이나 약간 허리 높이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리고 그 안에다가 정원을 깔고 나무들을 막 심어 놓는 거야. 조경을. 그러면 그담 안에서 보는 나의 풍경은 나무들 조금 보이고 밑에 정원에 잔디들 보이고 앞집에 지붕 살짝 보이고 하늘이 보일 거예요. 하늘이 보이고 멀리 있는 집들이 보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에서 좋은 뷰를 볼수 있는 거죠. 그런 걸로 보여요. 그리고 지하 주차장도 쓸수 있고 창고도 쓸수 있고 땅을 파는 돈은 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흙을 메꾸는 돈이 차라리 싸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이성균의 가족으로 빙의합니다. 그러면 햇빛이 막 비치죠? 앞에가 높은 담이 없으니까 햇빛이 잘 비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나무들을 막 심어 놨어요. 그리고 잔디는 막 스프링클러를 막잘 돌려가지고 파릇파릇하게 잘커 있습니다. 물론 길어지면은 다 잔디 자르겠지만. 그리고 우리 집은 약간 그 1층, 2층, 2층짜리로 지었고, 이제 지하에는 창고가 있고, 이제 주차장을 둔 거죠. 자, 그러면은 나름 살기 괜찮겠죠? 나름 살기 좋을 것 같아요. 햇빛도 잘 비치고, 집도 밝고. 그래서 한강 영구조망권을 되게 중시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한강을 영원히 보고 살수 있다. 이게 한강 영구조망권입니다. 그래서 한강 고수부지에 바로 붙어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되게 비싸요. 나중에 고층 아파트로 올리면 우리 앞동을 가릴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한강 영구조망권도 분명히 돈이 되는데, 정원 영구조망권. 제가 표현하는 건 정원 영구조망권이죠. 내가 만든 정원을 나만 볼수 있다는 것. 이것도 분명히 돈의 가치가 있지 않겠냐. 부자들은 이런 걸 좋아할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 있죠.
조여정의 한 달 생활비가 얼만 거지? 조여정은 도대체 한 달에 생활비가 얼마일까? 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요 부부는 도대체 한 달에 얼마를 쓰고 사는 거지? 연 50억의 순이익을 보고 60억짜리 집을 사서 들어간 이 부부는 한 달에 얼마를 쓸까? 조여정은 얼마를 쓸까? 우선 인건비가 있겠죠? 인건비. 우선 운전기사한테 월 한 최소 300 정도는 줄 겁니다. 젊은 분인데 뭐 연봉으로 치면 3,600에서 뭐 4,000 가까이 줄 거예요. 최소한 더 줄 가능성도 있고요. 왜냐면 이제 뭐 각종 비밀 같은 거를 듣게 되죠. 통화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그 인건비가 너무 싼 사람을 이제 고용하기는 좀 그렇고 어느 정도 조금 입도 좀 무겁고 실력도 좋은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월 300 정도는 인건비가 나가는데 이건 아마 이제 이성균이 운영하는 법인에서 운전기사로 채용을 해가지고 비용 처리를 하겠지만 어찌됐든 이 집에 운전기사가 나오니까 300을 잡아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입주도우미를 쓰죠. 일반적인 아파트에서도 입주도우미들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입주도우미가 요즘에 뭐 많이 비싸졌어요. 그래서 한 최소한 200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조선족 분들을 쓰거나 하면은 한 200 초반 정도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이면 당연히 더 비싸겠죠. 그러면 한국인은 한 최소한 월300 정도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아까 나왔잖아요. 1층만 200평인 집이에요. 그리고 청소도 다 하죠. 그리고 음식도 다 합니다. 그리고 뭐 장도 알아서 봐오죠. 그리고 육아도 전담하는, 물론 애들이 좀 컸지만 거의 애를 어릴 때부터 키웠겠죠. 둘째 아들. 그러면 상당히 일이 많죠. 거기다가 이렇게 가사 도우미, 어떤 입주 도우미나 어떤 이런 집에서 일을 하는 분들을 채용할 때는 오래 다니는 거를 되게 중요시합니다. 이 부자들일수록 사람이 바뀌는 게 싫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안 바뀌게 계속 좀 오래 다녔으면 싶다.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넉넉하게 줄 거예요. 넉넉하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월450 정도는 주지 않을까. 최소 그 정도는 줘야 그래도 이 정도 집을 관리할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영화니까 어쩔 수 없이 한 명을 둔 것 같고요. 실제로는 이 정도 집의 규모라면은 한 두세 명 정도를 고용할 겁니다. 그래서 음식하는 사람 한 명, 그 다음에 이제 청소하는 사람 한 명, 그 다음에 뭐 정원 관리는 뭐 따로 용역을 맡겨도 뭐 기본적으로 또 뭐 아이 봐주는 사람 뭐 한 명, 뭐 이 정도로 해서 한 두세 명 정도를 고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마 돈 천만 원 쓸 텐데 영화 자체에서는 뭐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선 이렇게 봅니다. 그럼 단순히 인건비로만 봐도 월 850이죠. 그리고 이제 차량 유지비가 있습니다. 차량 유지비가 있는데 차고를 보면은 두 대가 있었어요. 두 대. 근데 우선 한 대가 벤츠 S클래스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마 회사에서 법인차로 뽑았을 거고 나머지 차 한 대도 법인차로 뽑아서 아마 회사에서 경비 처리를 하겠지만 우리는 뭐 그런 거 따지자는 게 아니니까. 벤츠 S클래스는 뭐 이렇게 생겼죠. 이거는 이제 페이스리프트 전이고 지금은 모양이 좀 바뀌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벤츠 S클래스는 다들 아시죠? 되게 뭐 사장님 차. 근데 이것도 등급이 있는데 그 영화에서 나오는 그 벤츠의 뒷좌석의 의자를 봤을 때 그 가장 하위 트림은 아니에요. 그래서 최소 S450이고 아마 S560일 수도 있는데 대충 그냥 조금 싼 걸로 하면 차량 가격이 1억 7천만 원 정도. 1억 7천 정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현금 주고 사진 않았을 거예요. 사업가니까. 당연히 뭐 렌트나 리스를 했을 텐데 AS가 3년이 되거든요. 외제차는. 그러니까 36개월로 보통 리스나 렌트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취득세나 뭐 이런 거 기타 이자 비용 합쳐가지고 36개월로 나누면 차 렌트비가 월 500 정도 됩니다. S클래스는 절대 싼 차가 아니에요. 월 500씩 나갑니다. 거기다가 정확하진 않은데 레인지로버가 있었는데 레인지로버 스포츠일 것 같아요. 잠깐 스쳐 지나가서 저도 정확하게 못 봤어요. 요렇게 생긴 차입니다. 뭐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엄마들이 많이 타죠. 요거. 강남에서도 약간 돈 있는 엄마들이 요 차를 많이 탑니다. 애들 학원 뭐 이렇게 통학시키기도 좋고 해서. 요게 이제 디젤 모델이 한 1억 3천 정도 합니다. 1억 3천 정도.
그래서 조여정용으로 욕을 타는 것 같고, 이제 그 이선균용으로 S클래스를 타고 다니는 것 같아요. 추정을 할 때. 그럼 요것도 똑같이 36개월로 아마 리스나 렌트를 했겠죠? 그러면 요것도 월 400입니다. 월 400씩 깨집니다. 요것도. 그러면 차량 유지비만 월 900이에요. 이 집은. 근데 여기에 뭐 유류비나 뭐 정비비용 같은 거는 뺐어요. 유류비가 뭐돈 100만 원 정도 하겠죠. 그러니까 약한 차만 한 1000만 원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교육비가 있겠죠. 모든 건다제 추측이에요. 이런 집은 학원을 안 보내겠죠. 그래서 대부분 선생님을 불러가지고 과외를 시킵니다. 왜냐면 나가기도 힘들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아까운 거죠. 그래서 오히려 선생님을 불러가지고 과외를 시키는 거를 거의 더 선호합니다. 그러면은 뭐 고액 과외는 사실 천차만별이기는 한데, 이렇게 집으로 불러가지고 이런 집에서 어떤 특정 과목을 가르치려면 아무리 못해도 200은 줘야 됩니다. 그리고 뭐300 정도 수준이 이제 어떤 기본이겠죠. 한 2, 300 정도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거의 시작가가. 그런데 이제 큰딸은 최소한 국영수는 하겠죠. 영상에서는 한 명만 했지만, 영상에서는 뭐 영어 과외 하나만 했지만, 영어 과외 하나만 할 리가 있겠어요. 고등학교 지금 뭐 고3인데. 그럼 당연히 국어, 영어, 수학 다할 거고요. 아들은 이제 미술 치료도 하는데, 당연히 영어와 수학을 하죠. 왜냐면 조여정이 여기서 영어를 되게 열심히 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에 관심이 많은 엄마가 아들을 영어를 과외를 안 시킬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도 당연히 수학은 시킬 거고. 그러면 최소로 잡아도 6개네요. 그럼 6개면은 월 1200. 아무리 작게 잡아도 1200은 잡아야 되죠. 다음으로 식비입니다. 자, 영화에서 짜파구리가 나오죠? 영화에서 짜파구리가 나오는데 거기에 한우를 갖다 놉니다. 그런데 조여정이 뭐라고 하죠? 짜파구리 하나 끓여놓으세요. 그리고 거기 그 냉장고 열어보면 거기 한우 있으니까 그거 좀 넣어가지고 좀 끓여달라고. 우리 아들 먹이게. 이렇게 너무 쉽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건 일부러 영화적인 장치일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정말 부자다. 정말 부자라는 거를 이걸로 표현한 거죠. 서민들이 먹는 짜파구리에 한우를 넣는. 일반적인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한우는 따로 구워 먹죠. 짜파구리에 넣어 먹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송강호가 그 가족, 이성균 가족이 캠핑을 간 사이에 송강호네 가족이 다 같이 술판을 벌려요. 그래서 그 넓은 테이블에다가 술을 막 꺼내놓고 막 먹습니다. 엄청나게 꺼내놓고 다들 만취해서 막 먹죠?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술들이 있어요. 뭐한 두세 개가 잠깐 스쳐 지나가서 제가 좀 봤는데, 우선 로얄 샬루트가 21년산인 것 같아요. 로얄 샬루트 21년산을 막 이렇게 병나발을 붑니다. 병나발 막 불고. 그다음에 발렌타인이 보였던 것 같은데 30년산인 것 같아요. 30년산인 걸로 추정이 됩니다. 몰라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얄 샬루트가 21년산이 면세에서 사도 한 12만 원 하거든요. 면세에서 사면. 그런데 이게 뭐 일반 가격으로 하면 한 두세 배 비싸집니다. 근데 한번 뭐 면세에서 샀다고 칠게요. 여행 갔으니까. 그럼 이런 술을 그냥 막 꺼내 먹는 거예요. 그리고 발렌타인 30년산은 면세가 35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일반적으로 사려면 한 70에서 100 정도를 줘야 돼요. 70에서 100. 일반 가격은. 비싼 술이에요. 딴 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송강호네 가족이 그냥 거기서 잠깐 꺼내 먹은 게한돈 100만 원 합니다. 최소. 안주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술값만 아마 한돈 100만 원 정도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되는 의미가 뭐죠? 이렇게 꺼내 먹어도 티가 안 나니까 꺼내 먹었겠죠.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 그 가정부로 취업한 엄마가 여기서 이렇게 좀 며칠 일해 봤더니 술이 되게 많아. 술이 되게 많고 술이 한두 병 없어져도 전혀 몰라. 얘네들은 그 정도 수준이니까 막 그렇게 꺼내 먹었겠죠. 막 귀하게 막 쟁여놓고 막 이거 언제 먹지 막 이러고 있을 사람들이 아니겠죠. 그 엄마 그 가정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꺼내 먹었다는 게안 걸릴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못해도 월 500만 원 정도는 주류나 식비에 사용할 걸로 추정됩니다. 아무리 못해도 최소입니다. 이거는 추정할 게 별로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잡았어요. 먹는 것만요. 아무리 못해도 아마 1000만 원은 쓰지 않을까 싶어요.
그다음 쇼핑도 하겠죠. 그런데 여기도 쇼핑을 좀 추정하기가 좀 적었어요. 할게 없어. 마땅치 않은데. 두 가지의 아이템이 영화상에서 잠깐 나오거든요. 그런데 에르메스 버킨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에르메스 버킨백이라는 게 영화에서 잠깐 스쳐 지나가요. 조여정이 나올 때 자기 안방에서 뭔 얘기를 하는데 밑에 에르메스 버킨백이 서 있었어요. 이렇게 진열되어 있었거든요. 요렇게 생긴 가방입니다. 요렇게 생긴 가방을 보셨을 텐데. 그러면 이 가방이 버킨백이라는 건데 이게 얼마 정도 하냐면 최소 1,400입니다. 최소 1,400만 원 정도 해요. 그리고 이제 재질에 따라서 뭐 2,000만 원 넘어가고 이런 게 있어요. 뭐 가죽을 뭘로 쓰느냐에 따라서 막 가격이 막 천차만별로 바뀌는데 그 영화에 보면 색깔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색깔이 깔별로 이렇게 세 개가 나란히 진열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조여정은 최소 1,400만 원짜리 가방을 색깔별로 세 개를 살수 있는 여자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있겠습니까? 다른 것도 더 있겠죠. 거기다가 그 가방 밑에 리모아 캐리어라는 게 있습니다. 리모아 캐리어가 두 개인가 세 개인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리모아 캐리어가 이제 뭐 캐리어계의 명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생긴 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요 리모아 캐리어가 한 1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캐리어를 사는데 돈 100만 원 쓰는 게 쉬운 일은 절대 아니에요. 캐리어를 100만 원 주고 산다고? 이거는 좀 쉽게 와닿는 가격대가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추정은 안 되는데 그냥 최소 월 1,000만 원 정도는 그냥 쇼핑으로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아직 안 끝났죠? 용돈이 있습니다. 용돈도 쓰겠죠, 당연히. 자, 근데 이 용돈은 뭐 추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이래저래 뭐 이렇게 들은 얘기로 보면 이제 뭐 반포동이나 이제 대치동에서 이제 조금 잘 산다는 부자들은 보통 남편이랑 아내가 각각 1,000만 원 정도의 용돈을 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교육비나 이런 거 빼고 순수하게 뭐 친구들하고 뭐 이렇게 뭐 놀거나 아니면 뭐 골프도 치고 뭐 이런 거죠. 그냥 뭐 친구들하고 같이 뭐 여행도 가고 뭐 이런 것들을 쓰는데 한돈 1,000만 원 정도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반영을 할게요. 그냥 이 정도 가격으로. 그러면 이제 조여정의 한달 생활비가 나오겠죠. 인건비 850, 차량비 900, 사교육비 1200, 식료품비 500인데 한돈천쓸 거예요. 그다음에 쇼핑으로 한돈 천, 용돈도 한 일부러 한 2천만 원 잡았어요. 그러니까 대충 그냥 예비비로 잡았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요 정도 쓰지 않을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내가 그런 남편을 두고 저 정도 집에 사는 사람은 이 정도는 쓰겠죠. 당연히 관리비도 나가고 뭐 이러저러한 잡비들이 더 있을 거 아니에요. 뭐더 들어갈 겁니다, 아마. 총계를 계산해 보면 월약한6,500 정도? 월6,500 정도를 씁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8억, 1년에 8억 정도를 쓰는 거죠. 그런데 연수익으로 순수입이 연 50억이니까 8억 쓰는 게 그렇게 많이 쓰는 게 아니죠. 되게 절약하면서 사는 겁니다, 어찌 보면. 50억 버는 사람이 10억 쓰는 게 많이 쓰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여기서 상대적 박탈감 특집 잘 봤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그래서, 야, 씨, 이거 뭐야? 왜 이딴 소리를 왜 해? 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뭐 열받게 하려고 이 방송 합니까?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전혀 아닙니다. 그게 전혀 아니고, 여기서 느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정리를 했어요. 부자는 가성비를 따지지 않는다.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주제는 바로 여긴데, 부자는 가격 대비 성능을 따지지 않습니다. 가성비, 가성비 하죠? 그래서 이 가격 대비 얼마나 좋은 물건을 사느냐, 이거를 따지는 게 가성비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대부분 가성비를 되게 중시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비즈니스를 타고 해외여행을 간다. 그러면 미쳤다라고 하죠. 저거 그냥 이코노미로 타면 몇백만 원 세이브 되는데 그걸로 차라리 가서 호텔을 한 2박 3일을 더 쉬고 오든지 아니면 더 좋은 호텔을 잡지 뭐하러 그몇 시간, 10시간도 안 날아가는 그 비행기에다가 몇백만 원을 쓰냐? 라고 하면서 가성비를 따지잖아요, 사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부자들의 사고방식은, 가격 대비 시간을 따진다라고 저는 봐요. 가격 대비 시간. 물론 가격 대비 편안함도 있겠죠.
비즈니스 클래스는 가격 대비 편안함일 거고, 부자는 가격 대비 시간을 따집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나온 얘기는 아니고, 제가 옛날부터 생각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사람은 하루에 24시간이 주어집니다. 이 24시간이라는 게 어찌 보면 아주 소중한 거고, 이 시간이라는 거는 결국 수명이죠. 수명. 그러니까 이 수명은 타이머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재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시간이에요. 왜냐면 이 시간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모두 다 24시간밖에 없거든요. 부자라고 해서 25시간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루에 24시간은 다 째깍째깍 흘러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 24시간 동안 버는 돈이 다르죠. 부자는 같은 한 시간에 더 많은 돈을 벌고, 가난한 사람은 같은 한 시간에 더 적게 벌죠. 호날두가 한 시간에 얼마를 벌겠어요? 그런데 최저임금으로 일하는 알바생이 한 시간에 얼마를 벌겠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24시간이라는 이 시간, 이게 결국에 가격으로 책정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송강호가 가지고 있는 한 시간의 가격은 최저임금도 안 됩니다. 그 피자 박스를 접을 때 송강호의 가족들이 열심히 일을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몇만 원 챙겨주는 수준이죠. 몇만 원 챙겨주면서 이것도 잘 쳐준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선균에게 한 시간의 가격은 어마어마하겠죠. 이 사람이 버는 돈이 얼만데 그거를 24시간으로 쪼개면 한 시간당 가격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은 돈을 아까워합니다. 그런데 부자는 시간을 아까워요.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아까워합니다. 그리고 돈을 아끼려고 해. 근데 부자는 시간을 아까워합니다. 시간이 가는 게 아까운 거예요. 왜냐면 나의 시간의 가격이 워낙에 비싸니까. 그래서 부자일수록 뭔가 가만히 있질 못하고 뭔가를 합니다. 뭔가를 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일수록 아무것도 안 하고 늘어져 있으려고 해요. 왜냐면 이 시간이 너무 아깝거든요. 제가 맨날 하는 소리가 있죠. 부자는 남의 시간을 돈을 주고 삽니다. 부자라는 것은 남의 시간을 돈을 주고 사셔야 돼요. 그래야 부자가 됩니다. 부자이니까 돈을 주고 사는 걸 수도 있지만, 거꾸로 남의 시간을 계속 돈을 주고 사는 거를 하면 할수록 부자가 된다고도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재산을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시간을 산다. 아까 그 사람들, 그 부자들은 우리 아이의 통원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우리 아이의 통원 시간을 차라리 세이브하는 대신에 이 고액가의 2,300만 원을 붙이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애랑 내가 한 시간이라도 더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우리 애가 한 시간이라도 더 잘 수 있죠. 우리 애가 30분이라도 집에서 웃으면서 엄마랑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끼자고 엄마가, 이 조여정, 한 달에 6,500만 원 쓰는 이 여자분이 왔다 갔다 거기를 시간을 쓸까요? 안 하겠죠. 운전기사를 왜 쓰겠어요? 운전기사를 왜 씁니까? 운전할 수 있죠. 운전할 수 있지만 그 시간에 뒤에서 통화를 하거나 쉬거나 다른 생각을 하거나 어떤 그냥 내 사업에 도움되는 데 쓰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성균의 한 시간은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그냥 편하게 집에서 놀고 먹으려고 입주도우미를 쓰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런 집안 잡일을 하는데 시간을 쓰기에는 조여정의 한 시간 가격도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러겠죠. 연 50억의 순수입을 저축하는 남편의 와이프의 시간 가격이 쌀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쓰지 않기 위해서 입주도우미를 쓰는 거예요. 이 입주도우미에게 450만 원을 주겠지만 대신에 이 조여정 씨는 최소한 하루에 3, 4시간을 세이브할 것이고, 그 시간을 본인을 위해서 쓰거나 본인의 가족을 위해서 쓰거나 본인의 부모님을 위해서 쓰겠죠. 이해되시죠? 남의 시간을 돈 주고 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24시간, 이 1시간의 가치를 높여야 돼요. 1시간의 가치를 높여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부자가 될 수 있겠죠.
내한 시간이 소중한 줄 모르고 살면은 절대 부자가 못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재산인데 이 타이머, 이거 모래시계가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분이 다 그렇습니다. 저도 하루하루 늙어가고 하루하루 죽어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내가 가진 이 재산을 어떻게든 비싸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시간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부자가 된다는 것은 곧 나의 한 시간의 가격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도 시급이 높은 거를 하시고, 그리고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세요. 그래서 내가 가진 이 24시간으로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시간의 가격은 높아집니다. 나의 시간의 값을 높여서 싼 시간값을 가진 사람을 쓰면 됩니다. 이게 아주 냉정하겠죠. 아주 냉정하고 어찌 보면 아주 계급 뭐 차별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야말로 자본주의죠. 내 시간값을 높여서 싼 물건을 사는 거예요. 싼 물건을 사서 비싼 시간을 확보하면 이것만큼 좋은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닌가요? 자, 그래서 저는 집을 고치는 것도 셀프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집을 셀프로 고치는 거는 부자가 될 수 없는 길이에요. 왜요? 10만원, 20만원 아끼면 좋죠. 여기서 경험 쌓으면 내가 더 집을 잘 고치게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인테리어 하는 업자분들한테 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분들이 싸구려 시급을 받는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더 부자가 되면 됩니다. 내가 더 부자가 돼서 내 시간값이 비싸지면 셀프로 도배하고 셀프로 가서 배관 뚫고 이런 거 안 하시게 될 거예요.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거의 100에 99명이 말하는 이 영화에서 명언이 있던데? 라는 게 이겁니다. 돈이 다림이다. 돈이 다림이라는 얘기가 있죠. 여기서 송강호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 집 주인들은 부잔데 사람이 착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분이 뭐라고 하죠? 부자인데 사람이 착한 게 아니고 부자라서 사람이 착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돈은 대리미요 대리미 이렇게 얘기하는 멘트가 있어요. 자, 돈이라는 게 사실 근심 걱정의 원흉입니다. 거의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중에 태반은 돈 때문이에요. 돈이 안 걸려도 근심 걱정하는 것 정도는 어떤 사랑 싸움 정도? 사랑 싸움도 사실 돈에 많은 게 관련이 돼 있습니다. 맞죠? 뭔가 돈이 없다라는 건 사실 되게 근심이 생기고 뭔가 고통이 생기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행복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돈이 있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닙니다. 돈과 행복은 뭐 완전히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돈이 있으면 불행을 막아주는 거는 상당 부분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돈이 있으면 내가 겪지 않아도 되는 불행을 막아줍니다. 우리 남편분들 퇴근하고 집에 가셔서 설거지 많이 하시죠? 거의 설거지는 요즘에 거의 남자들이 기본으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요즘에 거의 인식이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엄마들은 이제 양육도 하고 막 육아도 하고 하니까 너무 하루 종일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남자분들이 설거지하는 거 행복하세요? 남자인데 설거지가 행복하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돈이 있다면 만약에 입주도우미를 부를 필요는 없고 그냥 뭐 출퇴근하시는 분들 잠깐 쓰는 거 있죠. 하루에 4시간만 써도 설거지 안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최소한 나의 불행은 없어지겠죠. 그런데 그런 가사도우미를 써도 내가 우리 아내를 위해서 설거지를 할 수 있어요. 그런 건 나에게 행복이 될 수 있죠. 내가 사랑하는 와이프를 위해서 안 해도 되는데 일부러 하는 거. 내가 뭐 요리를 안 해도 되는데 일부러 내가 요리를 해주고. 이런 것들은 행복이죠. 그건 돈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하기 싫은 것들은 대부분 돈으로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을 들으면 짜증이 나고 이런 말을 들으면 세상이 세상은 진짜 미쳐 돌아간다. 어떻게 이 세상에 이렇게 인정머리가 없고 이렇게 다 돈돈거릴까?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당신이 인정하던 말던 세상은 돈으로 굴러갑니다. 이게 문제죠. 이놈의 나라는 아주 그냥 망조가 들었어. 어떻게 다 돈돈하고 저러고 살아?
라고 인정을 하던 말던 세상은 돈으로 굴러갑니다. 내 시간의 가격을 높여야 되는데 돈을 계속 싫어하잖아요. 돈을 싫어하면 싫어할수록 내 시간값이 점점 싸지는 경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돈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내 한 시간의 가격이 싸질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럼 뭐 돈만 보고 살면 됩니까? 돈이 최고라는 겁니까? 돈만 벌면 뭐 가족 버리고 뭐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라고 하시겠지만 돈만 보고 살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돈도 보고 살라는 뜻이죠. 제발 돈도 같이 보고 사세요. 돈을 멀리하고 살든지 돈만 보고 살든지 이럴 필요 없잖아요. 돈도 같이 보고 살면 안 되나? 그런데 사람들은 극단적이에요. 돈을 완전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돈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돈도 같이 보고 살면 돼요. 돈은 기본이고 뭔가 돈 외에 어떤 다른 가치도 찾으시면서 살아야죠. 그러니까 돈도 보고 사세요. 돈만 보고 살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대신에 돈을 싫어하시면 안 돼. 제가 하는 소리죠. 돈을 싫어하면 돈도 당신을 싫어합니다. 그러면 돈이 없어지겠죠? 그러면 내 시간값이 싸집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한테 고용이 되죠? 한 시간 가격이 비싼 사람한테 고용돼서 살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내 시간 가격이 싸면 쌀수록 시간값이 비싼 사람한테 고용돼서 살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돈을 싫어하지 마세요. 마지막 멘트입니다. 부자들 욕하지 마시고요. 우리도 짜파구리에 한우 넣어서 먹자. 아시겠죠? 부자들 욕하지 마세요. 부자들도 다들 고생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뭐 부모가 부자여서 금수저니까 뭐 욕먹어도 싸다? 그러면 그 부모는 열심히 고생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욕하지 마시고 우리도 짜파구리에 기분 좋게 그냥 거기 뭐 채끝살 뭐 남은 거 있으니까 그거 좀 깍둑 썰게 해가지고 한번 아주 그냥 도톰하게 담아서 주세요. 난 돼지는 싫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보세요. 돈만 보고 살지 말고 돈도 보고 살자. 아시겠죠?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